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현장을 최찬규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북구 26개동 주민 1천여 명의 참관 가운데 열렸는데요.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공연 경연대회는 해가 갈수록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이 무대에 선보였습니다. 매국 라인댄스는 선생님이와 회원들이 일심단결하여서 이번에 회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오늘 양산동 노래교실에서요. 오늘 참가하게 됐는데 우리 노래교실 너무너무 열기도 많으시고 공연 경연대회는 그동안 각 동별, 기관별로 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수많은 장르가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연예인 등 예술인이나 했던 다양한 종류의 예술 프로그램이 이제 신분과 성별, 나이를 넘어 모든 시민이 함께 배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 소득 수준 향상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가 활동으로 취미 생활에서 악기를 다루고 춤과 노래를 배우는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민 문화 예술을 향해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동네 풍물팀 공연에서 80살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의 징과 깽가리 치는 모습을 보니 노소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좋은 성적 올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운하 밀동이 더한 성적을 올려서 뜻깊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도 민요가 정겹습니다. 닐리리아 장단의 화려한 부채 춤사위가 이어지고 흥겨운 진도 아리랑의 관객도 출연자도 함께 즐겁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표하며 경연대회라기보다는 화합의 축제입니다. 무대에서는 출연자가 뛰고 객석에서는 응원팀이 같이 뛰며 응원 함성이 대학 축제를 방불케 합니다. 임동 우크라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우크라임을 배워가지고 큰 무대에 서게 돼서 영광이고요.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센터 경연대회는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특별한 무대였는데요. 경연대회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이에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축제로 영봉동 강강술래의 대상 한 팀과 전팀이 입상하며 패자가 없는 경연대회였습니다. 강강술래에 참여하신 모든 회원들이 행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경연대회장에서 CNBC 시민기자 최찬규입니다.